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하얀 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눈은 눈발이 굵어지면서 오전 9시를 기해 한방눈으로 변했습니다. 도심 차들은 속도를 줄이고 서행 운전을 이어갔고 시민들은 눈길에 미끄러질까 조심조심 걸음을 이어갑니다. 거세진 눈발에 출근길 혼잡이 예상됐지만 전날 내려진 안전 안내 문자로 교통길 혼잡은 덜했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그 문자를 두통을 받았어요. 눈이 많이 오니까 아침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고 조심하라고.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미리 준비도 하고 뭐 우산도 챙겨오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인도 위 쌓인 눈을 치우는 손길도 분주했습니다. 지난주와 달리 곳곳에 제설 작업도 미리 진행되면서 빙판길 큰 교통사고도 없었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린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눈 구경하기 힘들었던 올 겨울, 오랜만에 마주한 반가운 눈 소식에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눈싸움도 즐기고 하얀 설경의 매력에 흠뻑 취했습니다. 아, 기분이 좋죠. 운동 겸사해서 눈도 구경하고 오래간만에 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서 우리 손자 데리고 나왔어요. 대설주의보는 11시 30분을 기해 해제됐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에는 3cm의 눈이 내렸고 인천 4.2cm, 수원 3.9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20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나 이번 한 주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